어렸을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셨는데 왜 이혼하셨는지도 몰랐고 왜 엄마를 따라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엄마 몰래 아빠가 연락 와서 연락처는 알고 있고요. 돈도 아빠가 훨씬 잘 벌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엄마랑 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저 데려간다고 했었나 봐요. 엄마랑 살아보니 아빠가 왜 이혼했는지 알겠습니다. 일단 집에 잘 없어요. 제가 10살 때도 저 혼자 집에 놔두고 사람들하고 놀러 다녔습니다. 할머니나 다른 친척들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김밥 두 줄 사다 놓고 제가 컵라면이랑 하루 종일 먹고 자다 보면 엄마 들어와 있고 그냥 그랬어요. 제가 좀 더 크고 나니 엄마가 오픈 채팅 돌싱방 이런 데도 들어가서 아저씨들 만나고 다녔고요. 엄마 이름 끝자가 땡이라면 닉네임이고 카톡 이름이고 죄다 땡땡낭자 이런 걸로 해놓고 아저씨들한테 맨날 오라버니 하며 부르고 다닙니다. 집에 있어도 그놈의 오라버니들하고 계속 전화통화하고요. 술 먹고 영상통화할 때는 저보고 와보라 한 다음에 응 오라버니 우리 딸 하면서 저 보여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엄마 40대 후반인데 인스타도 합니다. 자기가 맨날 남자들한테 팔로우 걸고 다녀가지고 팔로우 수도 3,400명이에요 그걸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나 봐요. 맨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엄마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할머니, 이모 다들 연락도 안 해요. 저는 이제 곧 20살 되는데요. 저보고 공장 들어가던지 하래요. 대학 가고 싶으면 제가 돈 벌어서 가라고 합니다. 망설이다 아빠한테 연락하니까 아빠가 화내면서 아빠랑 살자고 하네요. 대학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내셨나 봐요. 엄마는 저보고 키워준 엄마 은혜도 모르고 돈 때문에 지 아빠한테 간다고 욕하고 어제 아빠 집 갔다 왔는데 엄마랑 저는 월세 단칸방 살고 있는데 아빠는 재혼 안 하고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부러웠어요.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버는 돈 말고도 아빠가 매달 양육비 100만원씩 엄마한테 줬다고 합니다. 저는 학원도 가본 적 없고 한 달 용돈 5만원이었는데 아빠가 그거 듣고 엄청 화냈고 이제 엄마 없는 셈 치고 아빠랑 살자고 합니다. 저도 아빠랑 살기로 했고 이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엄마 버리고 간 년이랑 엄마 말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근데 진짜 엄마가 왜 이혼당했는지 알겠어요. 우리 엄마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